자, 오늘은 메밀 부추전과 오뎅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는 적당히 드시기 편하게 쓰면 되고요. 자, 나머지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얌전하게 이번에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적당하게. 후추도 조금 넣도록 하겠어요. 소금도 약간 넣도록 합니다. 이제 천일염이에요. 건강에 좋은 천일염. 반죽이 너무 질어도 안 되니까 적당하게 보면서 팍팍 섞도록 할게요. 좀 반죽 상태를 보니까 제가 그 부추가 혈액순환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추를 샀고요. 가루를 조금 더 넣어야 되겠죠? 좀 아무래도 좀 묽은 기운이 있는데 조금 더 섞어보고.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메밀 부추전을 제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치전. 네, 다음에 김치전 영상은 다음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메밀전하고 오뎅탕하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을 내기 위해서 저는 그 미역을 주로 사용하는데 미역하고 멸치 짠 멸치 씻은 거 청양고추 통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오뎅탕이 끓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제 메밀전을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밀전. 메밀 부추전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맛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오뎅탕도 적당히 맛있게 끓여지는데 미역하고 그 잔멸치 우리 멸치 볶음용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멸치잖아요. 작은 멸치를 제가 넣었는데 작은 멸치랑 미역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고요. 청양고추는 썰지 않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비법 스프. 비법 스프를 넣으면 완성되겠습니다. 비법 스프를 넣고, 일단은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서, 아, 죄송합니다. 오뎅탕과 함께, 오뎅탕과 함께, 고추 마늘장 아주 맛있게 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아주 오뎅탕은 얼큰하고 맛있게 되고 있고, 마늘장도 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완성되었습니다. 이걸 접을 때는 식감을 위해서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된 오뎅탕을 그릇에 담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그 미역이 좀 이 정도 담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국물이 조금 필요하니까 국물을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맛있게 해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먹방을 위해서 새로 장만한 후라이팬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잘 붙여지는, 붙인 게 잘 붙여지는. D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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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p